섹션 5의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After a long bath. 자, 독해 기본은 항상 생각을 모아가는 것. 염두 꼭 둬야 돼요. 그냥 글자를 보고 이 글자,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문자를 우리말로 옮기거나 또는 이 문자를 보고 문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기초 교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 옆에 그림도 나와있지. 그림 같은 것도 잘 보면서 생각을 떠올리는 것 꼭 기억을 하세요. 순서대로 내용을 연결해 가고 그리고 생각을 잘 떠올리기만 하면 영어가 아주 쉬워지고 수능 문제도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long bath. 자, 목욕이죠? 그쵸? 또는 bath or a day of swimming. Swimming, a day, 하루. 뭐에? Swimming의 하루. 이후에 수영을 하고 나면, 하루 수영을 하면 something strange. 자, something strange 할 때 그 strange가 이상한, 낯선이라는 형용사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치? 근데 strange가 뒤로 가는 것도 알고 있죠. something, nothing과 같은 부정대명사가 나오면 strange와 같은 형용사가 이 뒤로 가, 반드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strange something이라고 하면 안 된다. something strange 딱 떠올리면 뭔가가 이상한 뭔가가 strange happens to happens 떠오르는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happens 어디에 발생하죠? body body에 to your body happen to your body에 말이야. 자 그럼 그게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럼 수영이나 또 목욕을 하고 나서 몸에 생기는 무언가 something strange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바로 내용 나오는 거야. The tips of your fingers and toes get 자 팁은 끝이에요. 원래 끝 팁이란 말은 your finger와 toes는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의 끝이 toes get wrinkled. 자 순서대로 떠올리세요. 네. 어순 구조를 잘 파악하고 어순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영어는 아주 쉬워요. get wrinkled 나오죠. wrinkle이 원래 주름이란 뜻이에요. 주름. wrinkle. get wrinkled. 주름지게 된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손끝이나 발끝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죠. 이걸 바로 wrinkled, get wrinkled라고 표현한 거야. get wrinkled. 자, get 플러스 과거분사가 나왔죠. 왜? 그것이 주름지게 되어지는 거니까. 사람이 몸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발끝이 어떻게 돼? 주름지게 되어지는 거니까 get wrinkled라는 과거분사가 사용됐죠. Gold. Why does this happen? Why does this happen? Why does this happen? This happen. This 발음 잘 보면 재밌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And why does it only occur? 까지 occur까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동사까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Why does it occur? 왜 그것이 오직 발생할까요? Why does it occur? Occur on your fingers and toes. 손가락과 발가락에만 말이야. Okay? On your finger or toes.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volve. 자, involve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involve는 원래 포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포함하다. 잘 알고 있나요? involve. 그래서 관계, 뭔가를 포함한다는 거는 관련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involve. 자, involve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하다는 거는 자주 사용되면서도 의미가 잘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야. involve. involve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포함하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 관련시키다. 그러니까 포함하다라는 뜻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를 자꾸 품는 거죠. 품는 거니까 관련되어지게 하는 거. 이 바로 involve의 뜻이다.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이런 게 해답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뭘 포함하냐? Sebum and keratin. Sebum and keratin. 이런 것을 포함한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Even though it can't be seen. Even 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잘 알죠? Even though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와서. Even though it can't be seen. 그게 보일 수는 없지만, 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There is a layer of oil cover. There is a layer of oil. Layer.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Layer는 뭐다? 양파 껍질을 생각하면 된다. 이 껍질, 한 겹, 이게 layer라고 했죠. Layer. 옷의 원단을, 옷을 여러 개를 겹쳐서 옷감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Layer가, 한 겹은 layer. 지층이 있지. 지층의 한 겹, 한 겹을 layer라고 얘기한다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기름의 층이 있어. 오일의 층이 있어. All covering your skin. 너의 피부를 덮고 있는, covering your skin 하고 있는 말이야. Yeah. Called sebum. Sebum이라고 불리는, 자, sebum이라고 불리는. It protects your. It protect. 그게 보호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게 보호해. 이해됐죠? 자, sebum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보호한다. 뭐를? Your skin and keeps. 너의 피부 and keeps it moist. Keeps it moist. 자, moist는 촉촉한이라는 뜻이에요. 촉촉한 단어. 그럼 keep it, keep이 유지하다죠. It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촉촉하게. 생각을 떠올리세요. 자, sebum이 어떻게 해? 촉촉하게 해. 알겠죠? sebum이 촉촉하게. 자, sebum이 뭐예요? 그러니까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Layer of oil인데. It also makes it waterproof. 자, make 목적어 it 그거 나오고 it 나오고 waterproof는 방수의라는 뜻이에요. Water가 물이죠. Proof가 이 스며들지 않게 그것을 막는 거. Proof, waterproof. 그러면 방수의, 방수로 만들어. 왜? 오일의 층이 되니까. 오일의 층이 되니까. So water runs off of your. So water runs off. 자. 그래서 물이 run이 물이 달려갈 수 있죠. 쭉 흘러갈 수 있겠지. 근데 off 떨어져서 그러니까 물이 피부에 스며들지 않고 떨어져서 간다는 얘기니까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상상해 보세요. runs 물이 막 달려 off 떨어져서 뭐에서 떨어져? off of your skin. 너의 피부에서 말이야. instead of being absorbed. instead of는 뭐뭐 대신이라는 뜻인데 instead of 다음에 꼭 ing가 나오는 거 잘 알고 있죠. 생각을 잘 떠올리세요. 근데 being observed, observe가 흡수하다는 뜻이에요. observe, 흡수하다. 근데 being observed는 흡수되어지는 것, 동명사의 수동태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being observed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는 것 대신해지. 그렇게 하지 않고 피부에서 쭉 그냥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수가 된다는 얘기죠. But spending a long time in the water can. Spending은 시간을 보내다 또는 돈을 쓰다라는 뜻. 생각 딱 머리 딱 떠올려요. 시간을 딱 보내는 게 spending. 보내는 거 뭐를? Long time을 어서 in water 물에서 말이야 보내는 것은. It can wash away your. 씻어버려. Wash away 물을. Sebum. Sebum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주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막이 쓸려 간다는 얘기죠. wash away 한다는 얘기예요. This allows 허락한다라는 뜻이지. allow 허락해.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allows the water to 물이 to enter your skin to enter 들어가게 your skin에 말이야. 머리 잘 그려가세요. causing이라는 분사문 나오죠. 발생시키면서 causing it to be causing it 그것을 발생시켜 어떻게 to become waterlogged. waterlogged. 자. Water, 물을 잔뜩 머무는 머무금 그 waterproof는 방수의 waterlogged는 물이 잔뜩 머금은 거예요. 물이 이제 log 된 거죠. log 된 거. 자, 물을 잔뜩 머금은 채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왜? 막아주는 막이 사라져버려요. wash away니까. It is believed that this 거기 believing이 아니고요. It is believed로 바꿔줘야 돼요. It is believed. It is believed plus that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라고 사람들이 믿는데요. 믿어지는데요. Water causes your skin to expand. This water, 이 물. 자, 몸속에, 피부 속에 흘러들어온 this water가 causes your skin. 발생시키다. Cause your skin이 어떻게 되도록? To expand. 팽창하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물 많이 먹으면
부풀어 오른다는 건잘 알고 있죠. 물 먹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면 물이 많아지. 그 안에 세포막을 뚫고 이제 물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잖아. 자, expand는 팽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water, 이 물이 skin을 어떻게 만들어? To expand, 팽창하게 만드는 거지. And this extra skin forms wrinkles. 그리고 and this extra skin, 이 팽창되면은 피부가 더 커지겠죠, 넓어지겠죠. Extra, 추가해, 여분해라는 뜻이야. Extra skin이 어떻게 돼? Form이 형성하다, 뭘 형성해? Wrinkles, 오케이? 자, 내용 다 이제 됐죠. The reason 이유, the reason, 이유, 어떤 이유? 딱 떠올려야 돼. and this happens 이게 발생하는. mostly on your fingers and toes. mostly 대부분 어디에? finger와 toes, 발에, 발가락에 생기는 그런 이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reason에 대한 설명이 this happened mostly on your fingers and toes까지가 되는 거고요. has to do with the kind has to with, 뭐뭐 관계가 있다는 뜻잘 알죠? have to do with something, 뭐뭐과 관계가 있다. has to do with, 뭐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죠? with the kind of protein 프로틴, 단백질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데, in your skin called 너의, 어디 있는 거야? 스킨인가? 생각을 떠올리세요. 내가 순서대로 머릿속에 어순구조를 잡아주면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in your skin에 있는 말이야. called keratin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이해됐죠? 이제 케라틴 나왔어요. 시붐 나오고, 그 다음 케라틴이 나온 거예요. 두 가지가 바로 그 해답이 되는 거야. keratin absorbs 이제 keratin이 absorb, 흡수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absorb, 흡수합니다. absorbs a great deal of water a great deal of water, 많은, 아주 많은 양, a great deal of water를 말이야. and your fingers and your fingers those contain more contain, 담죠. 뭘 담아요? more keratin. keratin more keratin은 담아요. 뭐보다? than other parts of your body Are other parts of body, body, other parts of your body. 너의 몸의 다른 부분들보다 말이야. This process doesn't harm your skin. This process, 이 과정이 doesn't harm, 해롭게 하다, harm, 해롭게 하다. harm 하진 않아, 해롭게 하진 않아. Skin. 너의 피부를. And your body quickly creates an. 그리고 your body는 quickly create,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 It's a new layer of sebum. 새로운 층의 시붐을 만들어내요. 오일층을 또 하나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The new layer of 시붐을 만들어내고. So, if you enjoy long So, if you enjoy long,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즐긴다면, relaxing baths, 뭐를 길고 그리고 relaxing,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목욕을 즐기면은,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You have nothing. 너는 없어. To worry. 걱정할 게 없어요.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about.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물속에 오래 있으면 일어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의 그 주름이 생기는 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항상 내용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요.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